야, 위험하게 끼어들게 하면 안 되지. 뭐, 어때? 교통법규 지키면 상이라도 주냐? 크크, 다 이렇게 사는 거야. 흠. 야,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려야지. 그렇게 막 버리면 어떡해? 뭐, 어때? 어차피 환경미화원들이 청소해 줄 텐데, 뭐. 얘는 뿌리부터가 글러먹었네. 이런 애랑 같이 있어서 좋을 거 하나 없으니 최대한 안 만나야지. 야, 이거 너 앨범이지? 너 어릴 때 사진 겁나 웃기다, 크크. 야, 누가 멋대로 보래? 에이, 뭐, 어때? 옛날 사진인데. 이런 미가 다 있어. 다시는 집 부르지 말아야지. 난 그런 의도로 말한 게 아니라 그냥 너 걱정돼서 얘기한 것뿐이야. 웃기지 마. 그냥 낚아까내리고 싶어서 말한 거잖아. 진짜 아닌데. 뭐 그렇게 이해했다면 사과할게. 내가 말할 때마다 매번 과해석하니까 나도 기분이 나빠지네. 그냥 얘랑 손절해야겠다. 야, 분명 내가 걔랑 말도 섞지 말라고 했잖아. 아니, 그냥 어쩌다 보니 얘기한 것뿐이야. 나 걔랑 사이 안 좋은 거 알잖아. 걔 완전 짜증나는 애니까 그냥 너도 만나지 마. 내가 누구랑 무슨 말을 하든 할게 뭐야? 이런 시시콜콜한 걸로 간섭하는 거 한두 번이어야지 진짜 짜증나네. 야, 그거 찾아봤는데 아니라던데? 뭔 소리야? 내 말이 맞다니까. 아니야, 이거 봐봐. 여기 보면 그거 아니라고 뉴스에도 나왔잖아. 이거 다 조작된 거야. 넌 그걸 믿냐? 이거 진심 노답이네. 야, 그거 당연히 농담으로 얘기한 거지. 아, 그래? 근데 그냥 장난친 걸 그렇게 받으면 난 뭐가 되냐? 아, 얘랑 진짜 안 맞네. 야, 그럼 잘 부탁할게. 얘는 부탁할 때만 나 찾아오네. 매번 부탁 들어주니까 만만하게 보는 것 같아 짜증나네. 너가 어제 보내준 과제 있잖아. 이거 문제 많던데? 응? 어떤 부분이? 그냥 전반적으로 아예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할 정도인데. 아니, 어떤 부분인지는 말해줘야 고치든 말든 할거 아니야? 아, 몰라. 아무튼 이거 별로야. 아, 이거 꼭 물어봐야 하는 건데. 귀찮지만 연락 한번 해야지. 언제 번호 바꾼 거지?